안녕하세요, 환희 아빠입니다. 오늘 환희 아빠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K9입니다. K9 당연히 신차고요. 요즘 이제 K9이 이 올류인가요? 더뉴인가요? 2018년형 K9, 새로 나온 K9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냐면 환희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샵에도 K9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세라믹을 적용한 언더 코팅, 유리막 코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K9 영상도 여러 번 올려드렸지만, 하부, K9 하부를 한번 보고 싶다, 비교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촬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차량은 그 언더 하브 코팅이죠. 언더 코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다 탈거를 해놓고요. 전부 다 이렇게 탈거를 하고 이제 시공하기 전에 마스킹 커버링 작업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더 코팅 그 세라믹을 시공만 하면 되는데 한번 하기 전에 마스킹 커버링까지 한 상태에서 하브를 한번 볼게요. 하부를 한번 보시면 앞쪽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한번 뒤쪽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가 지금 더워서 환희 아빠가 문을 열어놨어요. 너무 더워요. 지금 하늘이 굉장히 진짜 올해 여름은 너무 덥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차량 같죠? 맞습니다. 그 G80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G80. 어차피 현대기아가 같은 회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르지만 구조는 다 똑같아요. G80도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은 차량이라고 구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스틸도 들어가지만 이런 알루미늄으로 된 부품들도 좀 많이 조금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렇게요. 좀 많이 들어 사용은 많이 했죠. 이런 차이가 있네요. 다만 이제 저희가 환희 아빠가 항상 별의별 차종들을 다 작업을 하지만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 차량 가격이 8천만 원이 넘어가요. 차량 가격이 지금 풀 옵션 차량이에요. 풀 옵션. K9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근데 8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차 하부 한번 보세요. 그냥 일반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그랜저, 산타페 이런 거랑 똑같죠. 아무것도 없죠. 물론 여기에 코팅은 되어 있어요. 방천 코팅은 되어 있는데 그냥 똑같아요. 뭔가 좀 아쉽냐면 수입차 예를 들어서 독일 3사 BMW, 아우디, 벤츠 예를 들어 BMW를 놓고 비교하자면 BMW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8천만원짜리 차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수입차가 8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의 대부분 우레탄이 다 발러 나옵니다. 그 흔한 아우디 A6, 520D 이런 거 전부 다 우레탄이 다 발로 나와요. 전부 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지금 이 차량 가격이 8천만 원이 넘는 정말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레탄 없이 그냥 방천 코팅. 기본 방천 코팅이에요. 이게 철판을 뽑으면서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펜다 쪽도 마찬가지죠. 현대기아 역시나 여기 슈거프쇼바 뒤쪽만 살짝 발라 나왔죠. 이쪽 트렁크 그 아래 부분인데요. 똑같죠. 그냥 맨 철판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은 8천만 원이 넘어요. 차량 가격이. 그러면 천만 원 정도만 더 합치면 1억이에요. 1억이 이 정도 가격의 차량 치고는 뭐라고 하냐면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K9이 좋은 차입니다. 차량을 타보시면 운행을 해보시면 옵션도 굉장히 좋고요.
승차감도 좋고 잘 나가고 3.3인데 잘 나가고 좋아요. 근데 하부를 뜯어보면 좀 아쉬운. 한이 아빠는 항상 현대기아 차의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뭐 과거보다는 상품 개선도 많이 됐고 차량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우리 그냥 뭐 우레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방진 방음 처리가 조금 미흡한 거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독일 차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독일 차량에 예를 들어 5천만원, 6천만원, 5-6천만원짜리 차량도 하부에 뭐 방진이나 방음 때문에 이 우레탄 처리가 다 돼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기아차, 현대기아 우리 저희 대한민국 자국민이 열심히 차량 가격이 올라가도 다 사주는데 이런 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네. K9 하부 어떠신가요? G80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G80 EQ900 그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해야 돼요. 정비를 해야 되는 볼트류 이런 거 다 마스킹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안 하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볼트류라든지 센서류, 커넥터 부분들 마스킹 없이 그냥 다 뿌려버리는 것도 있는데 실제는 다 해줘야 됩니다. 항상 환희 아빠가 얘기하지만 마스킹하고 커버링을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근데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차주님들께서는 돈을 내고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작업, 제대로 된 작업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센서류, 이런 센서에서 오류가 나면 안 되겠죠. 기계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비를 해야 되는 볼트류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제 간혹 귀찮아서 안 하다 보니까 왜 차주님들이 뭐 마스킹 어찌고 안 하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을 돌리시는 업체들도 있는데 실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찮아서 안 한다라는 거. 그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요즘은 뭐 유튜브로 광고나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물론 환희 아빠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로 뭐 여러 가지 차주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본사도 올리더라고요. 원래 안 올렸었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요거 지금 K9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부를 다 탈거를 하는데 여기를 지금 커버링을 쳐놨죠. 마스킹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륜이에요. 근데 다른 차량 사륜 같은 경우는 요 안쪽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K9은 방열판이 이 샤프트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라믹을 시공을 하고 여기는 수작업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 안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전체 시공을 하고 부족한 부분, 저렇게 기계로 작업이 안 되는 부분은 수작업을 다 해서 차량 출고를 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K9 하부 잘 보셨나요? 환희 아빠가 세라믹을 시공을 하고 시공 후에 그 영상도 저희가 촬영을 해서 시공 후 퀄리티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촬영을 추후에 이어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